오늘부터 파이낸셜 마켓에서 프로덕트 수업을 할 거고요. 총 저희가 한 11번 정도 수업이 잡혀 있는데 통상적으로 조금 부족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강을 한번 정도는 할수 있습니다. 최대한 열심히 해볼 건데 이게 책한 권을 끝내는 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보강이 잡히면은 그건 나중에 먼저 고민을 하도록 할게요. 교과서를 열어보시면은 저희 과목이 크게 이제 구조가 한세 가지 정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앞쪽은 금융기관론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제 파이낸셜 마켓에서 이제 존재하는 여러 금융기관들의 역할들,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좀할 거고, 아마 이번 시간, 아마 다음번에 왔을 때까지 그런 얘기를 좀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를 좀꽤할 거고요. 그래서 파생상품에 대한 얘기를 조금은 딥하게 할 겁니다. 그래서 파생상품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나서 구조화 증권 쪽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채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하다가, 구조화 증권 중에 한 부류인 주로 이제 MBS 관련된 얘기를 조금 할 겁니다. 딱그 정도로, 책이 구성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용이 좀 많아요. 좀 많고, 내용도 뭐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공부하기 꿈은 까탈스러운 과목인데, 그래도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시고, 오늘 할 것들은 뭐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말로 하는 것들이라 그냥 쓱 자연스럽게 듣고 정리하시면 될 것들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 보시면 제일 먼저 뱅크라고 나와 있죠. 모듈 25.1에. 그래서 저희가 금융시장에 존재하는 여러 이제 금융기관 중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이제 은행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다가 types of bank라고 써놓으세요. 은행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자, 두 번째 줄에 보시면은 밑줄 한번 꺾어볼게요. Bank can be categorized. 저희가 한번 카테고리를 나눌 수 있는데 by the function 기능이에요. They perform 어떤 기능들을 수행하는지, 그리고 고객은 고객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는지에 따라서 은행을 나눠볼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커머셜 뱅킹에다 1번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말로 하면 상업은행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글로벌 IB들이 대부분 여기에 있는 상업은행에 들어가요. 뭐 멜런치가 됐든 뭐 BOA가 됐든 이런 이제 은행들을 갖다 상업은행이라 표현을 하고요. 다음 문단에 보시면 investment bank라고 해서 이제 투자은행이죠. 상업은행은, 취소. 상업은행은 일반적인 저희가 말하는 리테일 뱅크예요. 그러니까 가장 근접해 있는 게 해외 같은 경우에는 이 IB와 이제 커머셜 뱅킹을 갖다가 대부분 겸하다 보니까 순수한 커머셜 뱅킹을 찾기가 되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뭐 우리은행, 뭐 국민은행, 뭐 신한은행, 물론 이 은행들도 IB 기능이긴 하지만은 대부분 그냥 흔히 말하는 수신행위, 그 다음에 여신행위를 하는 이제 업을 베이스로 하는 거죠. 그래서 커머셜 뱅크 옆에 가보시면은 take deposit and make loan 나와 있죠. take deposit이라고 표현하는 건 예금을 예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make loan은 이제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대표적인 이윤의 기반이 예대마진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이러한 이제 역할을 하는 은행할 때 커머셜 뱅크라고 표현하고요. 다음 문단 보시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우러러 보는 이제 뱅크죠. IB라고 표현하는 인베스먼트 뱅크고, 우리말로 하면 투자은행이라 표현하죠. 그래서 뭐 JP가 됐든 뭐 해외에서 이제 대부분의 뱅킹들이 사실 커머셜 뱅킹 예금과 이제 대출을 취급하기도 하지만은 사실 그거보다는 옆에 가 보시면 어시스트 하는데 raising capital for their customer 그 다음 문단에 보시면은 corporate finance matter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IB라고 하는 이제 기관들은 은행은 대표적으로 어떤 것들을 도와주냐면요, 어시스트 하는데 자금을 조달하는 걸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자, 그러면은 이 IB는 많은 고객들이 기관이 들어와요. 또는 기업체를 갖다가 주로 고객으로 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은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 통상적으로 맞닥뜨리는 문제가 대표적으로 자금 조달이에요. 그래서 기업이 어떤 공장을 만들고 물건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선제적으로 돈이 필요한데 그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debt financing이 있을 수 있고요. 뭐 채권을 발행한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한다거나 이런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하나는 equity financing도 있어요. 예, equity financing이라고 하는 건 대표적으로 신주를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주들에게 자금을 갖다가 조달하거나. 그래서 이 IB의 근본적인 역할은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어서 되게 전문성이 있지 않다 보니까 대부분의 기업들은 본인들의 본업에 되게 잘하지 본업 외의 자금을 조달하는 영역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니 이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갖다가 IB라고 표현합니다. Investment Bank라고 표현하고요. 자, 이게 가장 이제 코어한 역할이고 그 외에 Corporate Finance Matter라고 되어져 있는데 그 외에 이 기업들이 자금을 조달하는 것 외에도 뭐 M&A를 하거나 아니면은 tax issue가 있거나 이런 다양한 그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재반 이슈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고 실질적인 조력 역할을 해주는 기관이 IB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를 한번 넘겨보시면은 Major Risk Faced by Bank예요. 그러면 이 은행이라고 하는 Commercial Bank가 됐든 IB가 됐든 이 은행들이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직면하는 가장 큰 리스크가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 줄을 보시면 The Main Risk Faced by Bank는 Credit Risk와 Market Risk 그 다음에 Operation Risk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가장 주요한 은행들의 이제 리스크이고요. 자 먼저 Credit Risk부터 보시면은 밑줄 한번 끄어볼게요. Credit Risk라 함은 옆에 The Risk인데 Borrower do not repay their loan 이라 나와있죠. And that counterparty to contract such as derivative may default 나와 있어요. 이 은행의 counterparty risk라고 하는 거는 commercial banking 입장에서 보면은 만약에 이 commercial banking이라고 한다라면은 은행은 대표적으로 자금 조달을 갖다가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예금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이제 수취받는 거예요. 저희가 불입을 하는 예금이 은행 입장에서 보면은 대부분 debt이에요. 결국에는 갚아줄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이자를 더해서. 그래서 내가 은행 입장에서 자금을 수취해서 이 사람들에게 뭔가의 이자를 갖다가 주기 위해서는 이 돈을 보다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야 될 필요성이 존재해요. 그래서 높은 금리로 대출을 해줘서 받은 이자로 여기에 있는 예금의 고객들에게 넘겨주는 행위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이 커머셜 뱅크 입장에서는 가지고 예치받은 돈을 누군가에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이 대출이 부도가 나거나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라면은 은행이 가져가는 대표적인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커머셜 뱅킹 입장에서 크레딧 리스크이고요. IB 입장에서는 IB가 이런 기업을 지원해주는 역할도 수행하지만은 또 하나의 기능은 본인들이 직접 투자 행위를 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한 투자 행위라고 하면 대부분이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예요.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아니면 파생상품이 됐든. 그래서 이제 단어가 counterparty risk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counterparty risk라고 하는 거는 파생상품에서 나오는 위험이에요. 그래서 뭐 깊이 있게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저희가 나중에 파생상품을 배울 거니까 근데 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위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파생상품이라는 금융상품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데 그럼 뭘 받을 게 있는데 받을 늘 금액이 있는데 내 거래 상대방이 나에게 그 돈을 주지 않는다 그런 위험에 노출된다 라고 했을 때 저희가 카운터파티 리스크 또는 크레딧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커머셜 뱅크가 됐든 IB가 됐든 카운터파티 리스크 또는 크레딧 리스크에 노출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고 그것이 가장 큰 위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단 보시면 마켓 리스크 보이시죠? 마켓 리스크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The risk of losses from bank trading activity 라고 되어져 있죠. 크레딧 리스크는 어떻게 말하면은 내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나서 돈을 받지 못할 위험이에요. 내가 대출을 해줬건 어떤 파생상품의 계약을 맺었건 내 거래 상대방이 나에게 뭔가 돈을 줘야 되는데 그 돈을 주지 않을 위험을 갖다가 크레딧 리스크라 표현하죠. 그래서 얘는 똑같은 말로 디폴트 리스크라고도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와 이제 대응해서 이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이 앞에 파이낸셜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개념이에요. 즉 내가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IB이다 보니 투자 행위를 하게 될 건데 주식에 투자하기도 하고 채권에 투자하기도 하고 파생상품에 투자하기도 하고 이런 투자 행위를 하게 될 건데 만약에 주식을 투자했을 때 주가가 하락하여서 내가 투자한 자산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채권에 투자해서 채권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파생상품을 투자해서 파생상품의 가치가 하락할 위험 즉 금융시장에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하여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금융시장의 변동성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 손해를 볼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퉁쳐서 마켓 리스크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런 크레딧 리스크에도 노출되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본인들이 투자 행위를 하게 되면은 마켓 리스크에도 노출이 되어지는 구조가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operational risk라고 나와 있죠. 이 operational risk는 the possibility of losses arising from external event라고 되어져 있죠. 대표적으로 human error 또는 system error가 이런 operational risk의 대표적인 이제 카테고리예요. 그래서 우리말로 하면 운영 위험이라고 표현하는데 뭐 직원들이 돈을 들고 이제 횡령을 하거나 아니면 시스템이 오류가 나서 뭐 거래를 해야 되는데 공을 하나 더 붙인다거나 그래서 뭐 사는데 주식을 갖다가 뭐 주식을 뭐 천만 주 갖다가 뭐 매도하는데 원래 만 원짜리인데 아무 생각 없이 공이 하나 딱 날아가 버리면 천 원에 매도하거나 이런 것들이 대부분의 어떤 오퍼레이션 리스크라고 표현하죠. 생각보다 아주 간혹가다 나오고요. 이런 오퍼레이션 리스크가 터지면은 회사가 망하기도 합니다. 실질적으로 공 하나가 금융회사 되게 크다 보니까 회사가 부도가 나는 경우도 존재해요. 그래서 이러한 리스크들이 은행이 당면하는 아주 주요한 리스크라고 표현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코노미 캐피탈과 레귤러리터리 캐피탈에 대해서 보도록 할게요. 은행이 이렇게 여러 가지 위험에 노출되어져 있다 보니까 금융기관, 금융감독기관의 입장에서는 은행의 건전성을 항상 측정하고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존재하게 돼요. 왜냐하면 은행이라고 하는 이 금융기관은 한 사회의 저변을 갖다가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하는 기관이에요. 만약에 은행이 부도가 난다 라고 하면은 그 사회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흔들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다들 은행에서 돈을 갖다가 인출을 하려고 하고 현금을 킵하려고 하는 이제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면은 은행이 현금을 회수하게 되면요. 그 현금을 갖다가 그 고객에게 넘겨줘야 되니까 기업들에게 자금을 회수해야 되는 상황에 내몰릴 수도 있게 돼요. 그러면 기업들이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들에게 자금을 회수하게 되면, 기업 입장에서는 내가 당장 뭐 대출을 뭐 몇백억, 뭐 천억 이상 이렇게 썼다라고 하면은 기업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되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는 그 사회의 저변이 흔들리는 거랑 거의 비슷한 정도의 충격을 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독기관에서 반드시 이 은행이 건전한지 은행이 부도가 여러 위험으로부터 부도 날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감독하고 모니터링하고 규제하는 역할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좀 매우 크게 있다. Risk of Bank Failure라 나와 있죠. 그래서 Bank Failure라고 하는 게 결국 은행이 부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이 부도가 나는 위험을 갖다가 통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줄에 보시면은 Bank must be funded by adequate source of capital이에요. 은행은 은행이 이러한 크레딧 리스크가 터졌거나 마켓 리스크가 터졌을 때 버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회사에 자본금이 많으면 되는 거예요. 내 거래 상대방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자본금이 충분하다면은 이런 것들에 의해서 충격을 받지 않는 거죠. 마켓 리스크가 터졌는데 주가가 하락을 했고 채권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돈을 충분히 쌓고 있다라고 하면은 은행 입장에서 뱅크가 페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보니 금융감독기관 같은 경우에는 이 은행들이 충분한 자본금을 갖다가 쌓을 수 있도록 독려하고 만에 하나 자본금이 줄어드는 것들이 나오면은 신규로 자금을 조달하여서 관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되고요. 만에 하나 자본금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내려오게 되면은 은행업에 대해서 더 이상 비즈니스를 하지 못하도록 또는 합병을 시키거나 퇴출을 시키는 행위까지도 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충분한 자본금을 이제 쌓아야 되는데 이 자본금을 그러면 어느 정도 자본금을 쌓아야 되느냐라는 개념에서 밑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regulatory capital을 보시나요? 밑으로 한번 꺼볼게요. 이 regulatory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minimum amount required and determined by bank regulator예요. 금융기관들이 법에 의해서 강제화를 시켜놓은 규제 자본이에요. 너희가 법적으로 이 정도의 자본금은 쌓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너희가 은행업이라는 비즈니스를 할 수 있어. 라고 표현하는 법적인 자본금 수준을 갖다가 regulatory capital이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 문단을 보시면 economic capital 좀 꺼볼게요. economic capital이라고 하는 건 amount of capital인데 bank believe is adequate based on its own risk model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economic capital이라고 하는 거는 은행 자체적으로 계산하는 자본금의 규모예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리스크 모델에 의해서 우리가 이 정도의 대출이 나가 있고 이 정도의 투자 자산을 운용하고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의 리스크를 테이킹 했을 때는 적절한 자본금의 규모는 뭐 특정한 숫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은행 내부의 자체적인 숫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gulatory capital과 economic capital은 산정의 주체가 금융기관 자체냐 아니면 정부기관이냐에 의해서 나온 숫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가보시면 바젤 커미티 좀 묶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문단에 보시면 The Basel Committee는 Basel Committee Regulation 옆에 보시면 Begin as Capital Requirement to Account for Loan and Derivative Contract Default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은행이라는 데는 과거에 그렇게 부도가 많이 나는 기관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2007년에 글로벌 금융위기 때 생각보다 많은 뱅크들이 이제 무너지다 보니까 글로벌 커미티에서 은행의 건전성을 갖다가 규제하고 감독하는 위원회가 생긴 거고요. 이 바젤이라고 하는 기관이 글로벌리 뱅크들의 자본에 대한 규제를 갖다가 담당하는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3페이지 하단에 보시면 Deposit Insurance on Moral Hazard 한번 보도록 할게요. Deposit Insurance라고 표현하는 거는요. 예금자 보험 제도예요. 은행은 한 사회에서 근간을 이루는 기관이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 은행이 부도가 나면은 전체적으로 제일 먼저 은행이 위험하다라는 시그널이 뜨면은 사람들이 돈을 빼는 행위를 갖다 하게 될 거예요. 이 돈을 빼는 행위가 결국에는 기업에게 영향을 줄 거고요. 그러면은 한 나라 입장에서는
은행이 위험해지더라도 이 돈을 빼는 행위를 갖다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되는데 그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는 예금자 보험제도라는 겁니다. 이 예금자 보험제도라는 건 이런 거예요. 그냥 은행이 내가 예금을 갖다가 뭐 5천만 원을 갖다가 예치를 했는데 은행이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이 5천만 원까지는 정부에서 상환을 해줄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나라의 뱅킹 시스템의 안정을 위해서 나라가 은행에 대해서 보증을 서주는 구조를 갖다가 디파짓 인슈런스라고 표현하시면 되고요. 모럴해제드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말로 하면 도덕적 해이라 표현하죠. 대부분의 이런 제3자가 보증을 서게 되면요. 그 생태계 속에는 반드시 도덕적 해이라는 게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은행 입장에서는 은행이 왜 위험에 빠지느냐, 은행이 왜 부실화가 되느냐, 결국에는 이런 것들이에요. 크레딧 리스크, 마켓 리스크예요. 은행이 디폴트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크레딧 리스크를 갖다가 관리해야 되고 마켓 리스크를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은행이 지속적으로 비즈니스를 하기 위해서는 저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정부에서 보증을 서버린다라고 하면은 구태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더 지민하게 볼 필요성이 없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대출을 해줄 때 되게 꼼꼼하게 심사해야 되고 이 기업이 원리금에 대한 상환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봐야지 되는데 누군가가 나의 보증을 서준다라고 하면 이 행위를 갖다가 굉장히 느슨하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슈런스가 있는 세상에서는 필연적으로 모럴해제드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태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을 보시면은 to increase 밑줄 한번 꺼볼게요. Public confidence in the banking system and prevent run-on bank, bank run이죠. Most countries have established system of deposit insurance. 그래서 그래야지 사회가 되게 이제 건전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음 문단에 보시면 첫 번째 줄에 deposit insurance는 bring 하는데 an element of moral hazard. 그래서 결국 이런 인슈런스가 있는 세상에서는 moral hazard는 필연적으로 구조적으로 나을 수밖에 없는 이제 현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탑 페이지 보시면은 investment banking financing arrangement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이제 IB의 주요한 역할들이 나와 있어요. 자, 두 번째 문단에 보시면은 in a private placement 보도록 할게요. IB는 가장 포괄한 역할은 기업들의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도와주는 행위를 한다라고 했었어요. 자, 그러면은 private placement에다 동글뱅이 1번이라 쳐놓으시고요. 이 private placement라고 하는 거는 자금을 조달함에 있어서 사무의 방법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걸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것 같다. private placement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무와 공모에 대한 구분이 투자자의 숫자로 구분을 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만약에 한 기업이 예를 들어 LG라는 회사가 자금을 조달을 해야 되는데 채권을 자금을 조달한다. 그러면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는 채권을 갖다가 1000억짜리를 갖다가 발행을 한다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 1000억이라는 채권을 발행을 하면은 누군가가 인수를 해줘야 되는데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투자자를 구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이 LG라는 회사는 가전을 만들고 가전을 만드는 이제 거에 특화가 되어 있는 회사지 투자자들을 모집을 해서 내가 발행할 천억 원의 채권을 갖다가 인수해줄 투자자를 갖다 모집하는 행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은 이 LG라는 회사가 IB를 찾아가는 거죠. 야, 내가 천억이라는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우리는 전문성이 없으니까 너네가 1000억을 인수할 투자자를 갖다 모집해줘. 그러면은 여기에 대해서 뭐 1%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아이비는 회사에 1000억이라는 자금을 인수해줄 투자자들 모집해주고 1000억에 대한 1%, 뭐 채권 같은 경우는 1%까지 받지는 않지만 주식 같은 경우는 1% 100비 받기도 해요. 그러면 1%인 뭐 10억을 갖다가 커미션 피로 가져가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비가 투자자를 모집을 해야겠죠.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법이 첫 번째는 기관 투자자를 갖다가 태핑을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국민연금이 됐든 아니면은 뭐 공무원연금이 됐든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을 갖다가 투자자들을 갖다 모집을 하거나 아니면 운용사가 됐든 이런 기관들은 채권을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기관들이니까 뭐 여기가 100억 여기 100억 총 10개를 찾으면은 10개 투자자를 딱 모집하는 순간 1000억을 갖다가 매수해줄 기관 투자자 이렇게 잡아내는 거잖아요. 10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사무,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합니다. 즉,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소수의 투자자들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을 갖다가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라고 표현을 하고요. 얘와 반대되는 개념이 다음 문단의 두 번째 줄에 있는 퍼블릭 오퍼링이에요. 이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공모라는 개념이고요. 투자자에 대한 수에 대한 제한이 없어요. 일반 대중에게 자금을 조달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긴 IB가 뭐 삼성증권이다. 삼성증권이다라고 하면은 삼성증권의 지점들이 굉장히 많을 건데 지점 1번부터 시작해서 100번째 지점까지 다 개인들에게 투자자를 갖다 모집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1억, 어떤 사람은 5천만 원, 이렇게 수없이 많은 작은 돈들을 모아서 1000억이라는 숫자를 갖다 모으는 거죠. 마치 최근에 저희 나라에서 뭐 일정국 강풍인 IPO랑 똑같은 거예요. 이 IPO라고 하는 것도 결국에는 기업이 신주로 자금 조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IPO가 대부분 공모 방식일 건데, IPO를 담당하는 증권사 두 개를 갖다가 지정을 하고, 뭐 세 개든 두 개를 지정을 해서 그들의 리테일 창구를 통해서 투자자들 갖다 수없이 많이 모집을 해서 이 사람들에게 주식이 됐든 채권이 됐든 이러한 것들 갖다가, 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들이 이러한 방식을 갖다가 공모 방식이라고 하고 퍼블릭 오퍼링이라고 표현합니다. 감독기관은 공모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보호해야 될 사람들, 투자자가 여러 사람이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여기 들어오다 보니까 자금을 조달하고 자금이 쓰이는 거에 대해서 투명하고 가능하면은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여기는 굉장히 규제가 많은 시장이고요. 반대로 3호 시장은 감독기관에 사실은 별로 관심이 없는 영역이었어요. 왜냐면은 전문 투자자인 지식에 대해 금융자산에 대한 지식이 많고 금융시장에 대해서 전문성이 높은 소수의 사람들이 서로 간에 금융상품을 갖다가 발행하고 조달하는 시장이었기 때문에 이 영역은 사실 관심이 별로 없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였냐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호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 돈이 조금 있는 개인들도 이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열어줬었어요. 그러니까 최초에는 5억으로 가다가 뭐 어느 순간 1억 정도 내려왔을 겁니다. 그래서 자금이 1억 이상이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제 열어진 거죠. 공모 같은 경우에는요,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굉장히 타이트해요.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요. 프로세스 굉장히 디테일해서 이쪽에서 뭔가 사기가 발생하거나, 이런 것들이 발생하기 쉽지가 않아요. 절차와 프로세스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사모시장 같은 경우에는 절차가 굉장히 느슨해요. 선수들끼리 만나서 치고 받는 시장이다 보니까 구태여 감독기관이 이 시장에 개입을 해서 누군가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라고 판단했던 거죠. 근데 그러려면은 여기에 들어오는 사람들을 금융시장에 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을 지었어야 되는데 이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요건을 금액으로 제한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들은 금융에 대한 전문성이 높을 거야 라고 가정을 때려버리다 보니까 돈이 많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이제 최근과 같은 사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규제가 조금은 들어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와 퍼블릭 오퍼링 밑줄 꺼놓으시고 먼저 프라이빗 플레이스먼트 옆에 밑줄 한번 꺼보도록 할게요. 시큐리티 아 솔드 하는데 directly 누구에게 qualified investor with substantial wealth and investment knowledge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investment knowledge까지는 좋은데 substantial wealth가 문제인 거예요. 돈은 많지만은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규제가 적은 이 시장에서 이제 피해를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다음 문단 보시면은 첫 번째 주 if the securities are sold to the investing public at large. 그래서 대중 이제 절대 다수에게 팔린다라고 하면은 이걸 갖다 public offering이라고 표현하고요. 이 public offering은 크게 방식이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 다음 줄에 보시면 firm commitment라고 보이시죠? 우리말로 하면 총액 인수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줄 끝부분에 보시면은 best effort라고 보이시나요? 여기다가 동글뱅이 2번이라고 써놓으세요. firm commitment라고 표현하는 거는 이런 거예요. 만약에 조금 요즘 상태가 안 좋은 회사가 뭐가 있을까요? 땡땡 여행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여행사가 요즘 안 좋으니까 여행사가 이게 여행업이 정말 안 좋아요. 언제든지 이게 뭔가 지원이 없으면은 이게 부도가 나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사실 상태가 좋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이쪽 비즈니스 하는 업체들이 대부분 대형 대기업보다는 중소 업체가 많다 보니까 자금이 이게 말랐을 때 버틸 체력들이 되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워낙에 지금 해외 쪽이 안 도니까 돈은 필요하고 자금을 조달해야 되는데 이런 회사가 대파이낸싱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요, 이 채권을 인수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도 위험이 있는데, 한두 푼도 아니고, 대부분 채권은, 적게 인수하면, 뭐, 100개부터 인수를 해야 되는데, 100억이라는 돈을 이런 업체에다가 쉽게 3년, 5년 약정하면서 자금을 대출해주는 거는 거의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대부분 에쿼티 파이낸싱은 넘어가요. 주식을 발행하는 거죠. 그래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현재 주가보다 한 30% 디스카운트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신주 발행에 대한 매력도 높이고 자금 조달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식이 희석되는 것들, 그 다음에 신주로 발행할 만큼 회사가 안 좋다라는 생각들이 들어오다 보면은 이런 조금 위험한 회사가 신주 발행을 하려고 했을 때 자금 조달을 갖다가 100% 개런티하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이슈가 있다라고 했을 때 IB가 공모 방식으로 자금 조달을 해줄게 라고 했을 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만약에 펌 커미트먼트를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는 만약에 자금 조달을 갖다가 500억을 한다 신주 발행을 500억 하겠다라고 하면은
펀드 커미트먼트다라고 하는 거는 IB가 저 500억을 총액으로 다 받아오는 구조예요. 500억을 총액 인수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 회사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안 될 가능성은 제로로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IB가 모든 채널을 통해서 본인들이 인수한 500억이라는 주식을 갖다가 고객들에게 세일즈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겁니다. 대신에 이런 방식 같은 경우에는 IB가 가져가는 돈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적게는 1%, 많게는 1%까지도 가져가요. 왜? 회사 입장에서는 내가 자금 조달이 안 될 수 있는 위험을 갖다가 없애버릴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수수료가 셉니다. 두 번째 방식이 베스트 에포트 방식인데, 이 베스트 에포트 방식이라고 하는 거는 총액 인수가 아니라 본인들이 리테일 채널을 통해서 한번 고객들을 모집해보고, 모집한 숫자가 원래는 500억을 발행하려고 했는데 200억만 모집이 됐다라고 하면은 200억을 발행하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베스트 에포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신주를 발행을 하는, 유상증자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자금 조달이 풀리 되지 않을 위험에 노출이 되어지는 구조예요. 그래서 수수료가 대신에 싸요. 중간에 끼는 IB 입장에서는 내가 만약에 500억을 총액 인수했는데 세일즈를 200억밖에 못했다 라고 하면은 300억은 본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재고로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파는 행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간에 이 IB가 테이킹하는 리스크가 펀 커미트먼트 방식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거고요. 베스트 에포트 방식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IB가 가져가는 위험이 크지 않다 보니 수수료가 작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공모의 두 가지 방식에 대해서는 좀 기억하시고 용어 정도는 좀 숙지를 하고 있으셔야 돼요. 자,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더 first time issues of stock by the firm whose shares are not currently public traded. Called initial public offering, IPO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요즘 뭐 IPO 워낙 핫하니까 대부분의 용어는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IPO라고 하는 거는 기업이 최초로 이제 신규 상장을 시키는, 거래소에 상장시켜서 상장시키는 행위를 갖다가 IPO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니요. 이것도 할 말이 많으나 녹음되고 있으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페이지 보시면은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 보도록 할게요. 이 Potential Conflict of Interest라고 하는 거는 은행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이슈예요. 대부분의 해외 은행 같은 경우에는 IB와 CB를 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은행에서 IB도 수행을 하고 그 다음에 CB도 수행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 이런 은행이 있는데, BOL 은행이 있는데 예를 들어 IB와 CB를 겸하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특정 A라는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채권을 발행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요. 주식을 발행한다고 해서 총액 인수를 했다라고 하면은 이 IB는 A라는 회사로부터 주식을 갖다가 총액 인수를 해올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주식을 갖다가 본인들이 고객들에게 마구마구 팔아야 될 거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재고로 잡힐 거니까. 그래서 CB에게 압력을 가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이 주식 빨리 팔아줘. 라는 압력을 넣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압력의 방식이 이 주식에 대해서 본질 가치가 되게 이제 고평가되어져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에게 본인들이 떠안은 주식을 갖다가 내보내기 위해서 열심히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와 이 부서와 이 부서가 서로 간에 이해가 상충되면서 여기 있는 CB가 IB의 이익을 위해서 해서는 안 될 행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갖다가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라고 표현합니다. 반대로, 반대 경우도 존재해요. 만약에 CB 입장에서 보면은 고객들이 있는데 1번부터 N번까지 있는데 굉장히 돈이 많은 고객들이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여기 있는 고객이 주식 하나 추천해줘 라고 했을 때 IB가 만약에 M&A를 준비하고 있거나 아니면은 뭐 신주 발행을 갖다가 도와주고 있다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이 IB는 기업의 재무제표에 대한 정보를 싸그리 가져가게 돼요. 신주 발행을 해주기 위해서는 현재 발행한 주가가 기업 가치 대비 어느 정도 본질적인 가치 갖다가 잡아줘야 되기 때문에 발행하는 기업에 대한 대부분의 정보가 이쪽 IB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은 정보가 막 여기 쌓여 있는 거죠. 그래서 내부 정보고도 쌓여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만약에 힘이 이쪽이 세다면은 야 정보 좀 가져와봐 라고 압력을 하면 이 정보가 이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내부 정보를 활용한 거래가 되어질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이제 환경이 조성되는 거죠. 결국 한 은행에서 IB와 CB를 겸하게 되면은 어쩔 수 없이 두 부서 간에 이해상충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은 이 이해상충을 다 해소하기 위해서 파이어월을 쳐버려요. 파이어월을 친다라고 하는 거는 실제 물리적으로 건물을 달리 가져가기도 하고요. 뭐 정말 들어가는 입구도 달리 가져가기도 하고요. 이런 식으로 물리적인 파이어월을 치기도 하지만은 이 물리적인 파이어월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거는 의사결정 체계를 갖다가 쳐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윗사람과 여기에 있는 윗사람은 전혀 다른 뭔가 두 윗사람이 겸하고 있으면은 이 겸하는 사람은 서로 간의 정보가 왔다리 갔다리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경계를 쳐버리는 사람에 대한 파이어월, 물리적인 건물에 대한 이제 파이어월을 갖다 치는 게 일반적입니다. 자, 그래서 5페이지에 세 번째 줄에 보시면은 Investment Banking Division 위치를 한번 꺼볼게요. IB 쪽 다음 줄에 보시면 Might want the Security Division to sell those to their client. 그래서 IB라고 한다면은 Commercial Banking에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이나 채권에 대해서 팔도록 요청을 할 수도 있고요. 다음 문단에 가보시면 Another clear conflict of interest among the banking department involved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 여기서 말하는 material, non-public information이 미공개 정보예요. 그리고 이 미공개 정보를 갖다 활용했을 때는 법상 우리나라도 이제 감옥을 갈 수 있는 사안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이렇게 둘이 연결되어 있으면 여기에서 취득한 미공개 정보가 이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에 보시면 Because this enhanced conflict, most banking regulator require some degree of separation among commercial banking, 그 다음에 security service, investment banking.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그 문단 밑에 두 번째 줄에서 보면은 Chinese wall 또는 firewall 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Firewall, Chinese Wall은 좀 단어를 좀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뱅킹북과 트레이딩북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단 뱅킹북 한번 밑줄 끄시고요. That are meant to be held to maturity 라고 되어 있죠. 북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장부라고 표현하고요. 이 장부라고 하는 거는 은행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은행을 배우고 있는 거니까 은행이 1년 동안, 특정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는 재원이에요. 그럼 이 북이라고 하는 거는 CB 입장에서 커머셜 뱅킹에서 보면은 본인들이 대출을 해줄 수 있는 총액이 한도로 잡히는 거고요. 인베스먼트 뱅킹, 특히
특히 만약 트레이딩 하는 부서라고 한다면은 내가 한 해 동안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총액을 갖다가 북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북이 좀 크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대출을 해주거나 트레이딩 할 수 있는 좀 버짓이 크다라고 표현한 거고요. 북이 작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트레이딩 하거나 그다음에 론을 해줄 수 있는 한도가 적다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뱅킹북 같은 경우에는 held to maturity라고 되어 있는데 이 뱅킹북은 커머셜 뱅킹에서 나오는 이제 북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 이제 커머셜 뱅크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갖다 대출을 해 주는 데 활용하게 되고요. 이 대출 같은 경우는 대출이라는 상품은 그 대출의 만기까지 보유가 되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held to maturity라는 표현을 쓰고요. 이 뱅킹북의 대표적인 특성은 대부분 원가법이에요. 그래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들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건데 커머셜 뱅크에서는 론들을 취급을 할 거고 IB에서는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투자 자산들이 이렇게 SS로 잡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SS의 평가를 보면은 여기 있는 주식과 채권은 대부분 시가평가가 되어지는 자산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주식이 오르면은 여기 있는 자산의 가치도 오르고 주가가 떨어지면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고 이런 식으로 시가평가가 되어지는데 이 론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가법이어서 그냥 가치의 변동이 없어요. 그냥 쭉 그대로 가다가 만기 시점에 이제 상환이 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 같다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 회사 내가 론을 해준 회사가 부실화될 징후가 있으면 충당금을 쌓는 구조만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위험해지면은 그 회사 채권은 가격이 날마다 이렇게 쭉쭉쭉쭉 빠질 건데 이 커머셜 뱅크에 있는 뱅크 그 북에서는 그냥 원가법을 있다가 어느 순간 충당금을 딱 쌓는 구조로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음 문단을 보시면 트레이딩 북 밑줄 한번 꺼보시고 옆으로 쭉 가보시면 뱅크의 트레이딩 액티비티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 IB 쪽에서 본인들이 거래할 수 있는 이제 북을 갖다가 트레이딩 북이라고 하고 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을 매매하고 투자하는 데 활용하는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것들은 대부분 시가평가를 해야 되는 자산들이고요. 자, 다음 페이지가 6페이지가 보시면은 originate to distribution 모델이라고 나와 있는데 옆에다가 뱅크 론의 유동화라고 써놓으세요. 유동화라 써놓으시고 나중에 저희가 MBS 배울 때 되게 딥하게 배울 겁니다. 지금은 유동화라는 단어도 어렵고 하니까 설명드리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자, 밑에 밑줄만 한번 꺼놓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줄에 보시면은 in contrast to bank bank making loan and keep them as asset the originate to distribution model involve 하는데 making loan and sell them to the other party가 되어 있죠. 은행에서 대출을 해주는 상품들은 대부분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대출을 해줬다? 그러면 이 대출은 이 대출이 만기가 될 때까지 그대로 은행에 자산으로 들어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유동화라고 하는 거는 이 론을 갖다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하는 행위를 갖다가 유동화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마치 주식과 채권을 갖다가 일별로 거래하는 것처럼 만기 보유를 하는 게 일반적인 뱅크 론을 갖다가 제3자에게 매각하는 걸 갖다가 originate to distribution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걸 왜 하느냐? 이런 것 때문에 해요. 은행이 대출을 막 해주다 보면요 캐시가 없어져요. 결국 내가 누군가에게 대출을 A에게 대출, B에게 대출, C에게 대출하면은
론만 잔뜩 이렇게 쌓여 있을 거고요. 대부분의 만기가 뭐 5년, 3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거잖아요. 현금을 대출로 바꾸는 행위를 하다 보니까 현금을 누군가에게 쏴주고 나는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자산으로 바뀌어 있다 보니까 은행이 유동성 위험에 노출이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본인들이 추가적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 영역도 줄어들어 버리고. 그래서 만약에 가지고 있는 3년짜리, 5년짜리 론을 갖다가 제3자에게 매각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매각을 하고 다시 캐시를, 현금을 갖다 가져오는 행위를 하는 거고요. 그 현금으로 유동성 리스크에 대처하고 또 다른 대출을 하는데 활용하거나 이런 목적으로 유동화를 시킵니다. 자, 다음 문단 첫 번째 줄을 보시면 The benefit of originate to distribution model은 that in there it increases liquidity in the sector of lending market 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은행 자체 유동성도 좋아지지만은 저희가 주식이나 채권이 발행되는 시장을 이제 프라이머리 마켓이라 발행 시장이라 표현하고요. 얘가 유통이 되는 시장을 세컨더리 마켓이라 표현합니다. 주식을 예를 들면은 최초의 IPO에서 주식을 받게 되면 걔는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주식을 받아오는 거고요. 내가 주식을 갖다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 주식을 갖다가 매각을 한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그 주식을 산다라고 하는 그때 사는 거는 세컨더리 마켓에서 주식을 사는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은 굉장히 상부완적인 관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 프라이머리 마켓이 강하지 않으면은 세컨더리 마켓이 커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프라이머리 마켓에서 최초의 발행물을 받아오는 시장이 사이즈가 엄청나게 크지 않으면은 여기가 사이즈가 커야지 결국에는 유통시장 넘어와서 유통시장이 굉장히 커지게 될 겁니다. 반대로 유통시장이 크지 않으면은 프라이머리 마켓이 커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내가 채권을 갖다 인수를 했는데 그 채권을 내가 만기까지 무조건 보유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 채권을 갖다가 인수하기가 겁이 나요. 내가 언제든지 내가 자금에 대한 수요가 필요할 수 있는데 내가 채권을 인수해서 5년 동안 무조건 만기 보유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중간에 내가 자금이 필요했을 때 이 채권을 가지고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되게 애매한 거죠. 근데 만약에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튼실해서 내가 만기 보유하려고 채권을 매수했지만은 이 채권을 누군가에게 매도할 수 있는 세컨더리 마켓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프라이머리 마켓이 굉장히 훨씬 더 활성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라이머리 마켓과 세컨더리 마켓은 굉장히 보완적인 이제 기능이 존재한다고 하는 거죠. 만약에 은행 입장에서 론이라고 하는 걸 갖다가 대출해주고 만기까지 무조건 보유해야 한다면은 은행 입장에서 이 론을 갖다가 해주기가 훨씬 부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이 론이 유통이 되는 세컨더리 마켓이 굉장히 풍부하다면은 론이 거래가 되는 유통시장이 리퀴디티가 풍부하다면은 은행 입장에서 신규로 대출을 해주는 거에 대해서 생각보다 덜 예민하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대출해주고 정 안 되면 세컨더리 마켓에 팔아버리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오리지널 투 디스트리뷰션 모델은 이런 롬 마켓의 유동성을 갖다가 풍성하게 해주는데도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은행 자체의 유동성도 좋아지지만은 론이 거래되는 시장의 유동성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네. 보험부터 또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